네, 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성가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소프라노 김수정 성가사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으로 16년간 활약하셨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졸업, 줄리아드 음대 대학원 졸업에 이어 한국대학교에서 전임 교수로 역임하신 정통 코스의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 김수정 성가사님 오늘 아침마당에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멋진 여정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게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가사님. 네. 오늘 우리 아침마당 청취하고 계신 또 유튜브 채널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인사 한번 반갑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눌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은혜가 또 듣는 분들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제 10시에 만나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가 먼저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30분간 또 기대가 되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우리 성가사님이 서울예고를 졸업하셨다는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그럼 노래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어요? 노래는 태어나자부터? 태어나자부터. 네, 아니고 제가 네. 태어나고 집에 왔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아기 때요. 아기 때고요. 네. 아빠가 저를 마당에다 집어 던지셨다. 잠을 못 자겠다고.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커서. 제가 이제 무게가 좀 미달되게 태어났는데 네. 몸집에 비해서 너무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게 울어대니까 밤 새고 엄마가 업으면 이제 안 울었다가 피기만 하면 울고 하니까 아빠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요에다 싼 채로 던지셨다 엄마가 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뭔가 이렇게 목소리로 할 수 있는 뭘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네. 어렸을 때도 노래를 잘했고 뭐 왜 초등학교 때 뭐 애국가 부르라 그러고 네. 나와서 계속 선창하고 뭐 8.15 광복절, 6.25 때 뭐 이런 행사 때마다 우리는 조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국민학교 시절에. 네. 그때 나와서 계속 노래를 하는 또 초등학교 6년 내내 어린이 노래 자랑에 나가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말라 그럴 때까지 나갔어요. 동요 대회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다 커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 된 거에 대해 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수상도 많이 하셨죠. 동요 대회 나가셔서. 네, 동요 대회 많이 했어요. 네. 그만 나오라고 할 정도로. 네, 그만. 다른 애들도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만 나오라고. 네, 어릴 때부터 목청은 타고 나셨네요. 그랬나 봐요. 네. 아니 근데 우리 그 성가사님이 지금 현재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3부 그 온누리 콰이어에 이제 지휘를 맡고 계시는데 온누리교회와 인연이 좀 깊으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하영조 목사님 살아 계실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초창기 멤버로 온누리교회를 출석하셨다고요. 네, 제가 그때는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이렇게 부흥하던 때예요. 제가 제 목요일날 집이 목요일 경배와 찬양 예배 하스데반 선교사님 하실 때 가 목사님의 동생분이셨죠. 근데 제가 동부이촌동을 살았어요. 그 옆에 있는 네네. 아파트였어요. 근데 목요일날마다 사람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한번 중간에 내려야 되는데 버스를 안 내리고 지하철역에서부터 이제 그때는 서울대학교 다닐 때인데 이제 이촌역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계속 끝까지 사람들을 따라서 같이 가봤어요. 네. 그랬더니 교회가 있고 네. 거기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드리는 뭐 때문에 이렇게 목요일마다 사람이 갈까 그리고 들어갔다가 정말 충격적인 그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늘 제가 노래를 잘하고 또 노래를 잘하는 거지 제가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거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찬양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경배와 찬양 예배를 거기는 거의 설교가 없고 한 2시간 이상 찬양만 하잖아요. 계속. 네. 네. 근데 거기서 정말 찬양의 신세계를 경험하고 찬양은 이제까지 내가 했던 찬양은 찬양이 아니구나. 막 이런 뭐 어떤 눈물 반, 막 콧물 반 섞인 새로운 찬양을 하면서 찬양이야말로 천국의 언어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교회 처음 다니신 건 아니에요? 아니시죠? 그 전에 교회를 다녔고 우리 엄마 이제 오랫동안 막 여전도의 회장 다시 거의 개척 시대부터 했던 교회를 제가 박차고 나와서 온누리 교회로 옮겼어요. 뭔가 끌림이 있으셨나 봐요. 그 너무 찬양이 달라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 기타도 쓸 수 없고 딱 오르겐만 써야 되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더 이상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제가 그전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교회를 그냥 제 임의로 엄마한테 막 너무너무 혼나가면서 교회를 바꿨어요. 네. 그 이후로 제가 교회로 옮기고 저희 온 가족이 오늘의 교회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언니는 목사가 되고 막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교회에 함께 하기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저희 학교 선배님이었는데 박종호 선가사님을 네. 이제 교회에서 우연히 만나고 네. 선가사님 이제 뭐 그때 CD도 많이 내시고 활동 많이 하고 계셨을 때인데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은 그분이 네네네 맞아요. 네네네.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그때는 뭐 예수 전도단을 통해서 네. 최인혁, 뭐 최덕신 뭐 아주 이름만 되면 유명한 가스펠 가수분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계셨고 이제 그때는 제가 오빠 오빠 그랬었는데 오빠 지금 장로님이시죠. 이제 오빠 어디 갈 때마다 백코라스로 함께 지방여행도 다 다니면서 함께 네. 찬양하고 그때 오빠가 2부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2부 성가대에서 함께 찬양도 하고 하목사님한테 특별한 사랑도 많이 받았었어요. 네. 우리 성가사님이 그때 하목사님이랑 함께 이제 교회를 다니실 그 시기에 하목사님이 우리 자매님이라고 하시면서 그냥 나와서 찬양하라고 막 그러기도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예배 중간에 나는 오늘 김수정 자매가 나와서 이 찬양을 불러줬으면 찬양도 꼭 집어가지고 그럼 나와서 찬양하고 그게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새벽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제가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대면을 했던 마지막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에 저희 성가대가 성가를 했는데 네.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오늘이 그냥 굉장히 막 부흥할 때였어요. 목사님 한 번이라도 더 얼굴 뵐라고 정말 전교인이 새벽 3시면은 나와가지고 줄을 서는 본당에 입성하려고 본당에 입성하려고요. 네. 네. 근데 예배 중간에 부목사님 내려오시더니 한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러신다. 갑자기 정말 아웃 오브 블룸이에요. 준비가 안 된 상태 준비 안 됐죠. 네. 특성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지휘만 했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불려 올라가서 찬양을 했어요. 나의 믿음 약할 때에라는 찬양이었는데 제가 많이 불렀었지만 가사가 또 갑자기 모르겠어서 이제 찬송가를 강대상 위에다 펼쳐놓고 찬양했죠. 그러고서 목사님이 이제 목회실로 내려갈 때 목사님이 손을 잡고 나 좀 부축해줘 수정 자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그 짧은 두 개의 계단을 내려간 목회실이 있어요. 네. 거기 내려가면서 목사님 손을 부축했던 목사님하고 만난 마지막이었는데 목사님 손에 무게감이 전혀 없었어요. 목사님 손을 잡았는데 뭐 여기저기 그 침이 네. 침 스티커 같은 걸 꽂아 놓으셨는데 그 손을 잡고 내려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손을 나한테 의지하셔야 되는데 그게 무게가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지? 하면서 계단을 내려갔던 기억. 네. 너무 고마워. 갑자기 시켰는데 찬양을 해줘서 내가 너무 듣고 싶었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초창기엔 자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곧 유학을 미국으로 떠났고 네. 교회는 너무너무 많이 커졌고 네. 그랬었죠. 네, 그렇게 이제 3부 예배 서빙고에서 네, 10년간
그 성가대 지휘를 하셨죠. 네, 그 우리 교회는 성가사라고 부르죠. 성가사님. 네, 목사, 전도사, 성가사 해가지고 사역자이신 사역자라고 네. 해서 뭐 사역자이기 때문에 예배 담당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예배 회의도 다 들어갔어야 됐고 네. 이제 일도 많았어요. 아. 본부의 사역이 근데 이제 서빙고에서 성가사하기 그 맞는 날 네. 12월 30일 1일 날 이제 하 목사님이 브루클린에 가셨다가 태버나클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자가 그 사모님이 지휘자세요. 브루클린 태버나클은 짐산발라 목사님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지휘하시는 걸 보고 우리 교회도 여자가 지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네네. 그래서 여자 지휘자를 물색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라준성 목사님 연락 오셔서 네. 그날 한 3시간 만에 준비하고 송구양신 예배에서 인사드리고 그 이후로 한 10년을 미국 오기 바로 전까지 지휘하다가 왔어요. 그 당시에는 여성분이 지휘를 하신다는 게 좀 획기적인 그런 문화 였을까요? 여성 목사님들하고 비슷하게 여성 지휘자들도 네. 조금 뭐 오케스트라도 지휘자가 별로 여자가 없었고 제가 성가사 맡고 그 이후로 여자 지휘자가 오페라를 지휘할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여성들이 굉장히 그 감성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대원들 중에 오케스트라 대원이나 뭐 합창단 대원 이런 사람들 중에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여성 지휘자들에게는 조금 이제 기회가 적은 것 같긴 해요. 네. 네. 아니 제가 우리 김수정 선교사님께 사전에 선교사님 간략한 프로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간략하지가 않고요. 여기 지금 제 프린트를 했는데 수상 경력과 뭐 출판 음악 독창의 경력 오페라 공연 경력까지 한 3페이지가 넘어가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뭐 콩쿨에도 나가셔서 수상도 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래도 그간 돌아보면 이것은 정말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또 간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가장 큰 콩쿨이었으니까 또 가장 기대도 컸고 또 수상했을 때 기쁨도 컸지만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쿨에서 우승했을 네.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 콩쿨은 또 제가 완전히 목소리가 그냥 말소리도 없어질 만큼 없어졌다가 리빌드를 해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또 더 기억에 남고 의미가 있었던 콩쿨이었던 것 같고 네. 거기서 1등을 하면 만불을 줘요. 만불 받으셨죠? 만불 받았죠. 그 만불로 네.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오페라의 본고장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이걸 가장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기회겠다 해서 이태리를 갔었어요. 그 만불을 가지고. 유학이라기보다는 네. 한 3개월 정도 여름에 지내면서 네. 말도 좀 더 하고 거기에 있는 오페라시가는 이탈리안식의 발성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사람들도 찾아다니면서 공부도 좀 하고 네. 근데 누구한테 공부를 해서 얻은 것보다 그냥 그 이태리에 있으면서 이 나라는 오페라의 본고장일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느낀 게 제일 컸다. 저희가 오페라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본고장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어디서 찾으셨어요? 일단 1번은 언어였고요. 언어가 노래를 네. 잘할 수밖에 없게 빌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각 곳곳마다 네. 동네에 삐아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네. 늘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그리고 노래를 잘해요.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인지 네. 모르지만 저보다 더 노래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사람들의 말소리 자체도 네. 굉장히 울림이 앞으로 붙어 있고 언어 모음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말하는 것만 이렇게 듣고 있고 네. 또 그냥 삐아짜에 앉아서 아무나 그냥 애들이 막 놀고 있는 그 가운데서 꼭 삐아짜에 분수가 있어요. 그런 거기에 식사를 하면 뉘엿뉘엿 해가 지는데 엄마들이 아기들을 손잡고 뭐 강아지도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카푸치노 뭐 이런 거 마시면서 네. 서로 이제 뭐
보나세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앉아서 그 분위기, 네. 아, 여기서는 진짜 오페라. 그럼 한 사람이 막 노래를 해요. 그럼 다 같이 동네 사람들이 따라서 하고.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거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아 그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문화구나, 아, 생활이구나, 생활이구나. 네. 네.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셨던 시기가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왜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요? 네. 제가 오페라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컴페티션 나간다고 저희 교회 아는 분이 메인에서 랍스터를 주문하셔가지고 제가 대접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 모르겠어요. 뭐 거기에 미세한 뭐 털 같은 거였었을 거라고 이제 그 이비인후과 의사는 얘기하는데 네. 거의 성대는 안에 감싸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대 염증이 걸리는 일이 별로 없는데 네. 성대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대 염증으로 성대가 한마디로 서로 붙지 않는 거예요. 부어가지고. 네. 그래서 말소리가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이러고 벙어리 같이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그때 네. 정말 이렇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죠. 네. 그래서 노래를 한 달이 후에 해야 되는데 한 달 아니었다. 3개월 후에 해야 되는데 목소리 자체가 안 나오니까 이제 이비인후과 다니면서 보컬 사일런스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써가지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때 아 목소리가 없는 삶은 이런 거구나. 목소리가 내 자랑이었는데 목소리를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내 건 없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하시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회복시켜주셔서 네. 그 목소리로 노래를 하면서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 없었어요. 그 지금은 또 여기서 한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개인 레슨을 하고 계시다고 네네. 들었어요. 그러면 일주일이 정말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또 주일날은 토요일날 한번 연습하시나요? 우리 오늘 저희는 주일날 아침에 네. 8시 40분에 만나서 45분에 만나서 연습을 하고 그날 당일날 리허설하고 이제 예배 3부 예배 끝나면 같이 이제 헤어지고 또 다시 예, 주일날만 연습하고 있어요. 네. 네. 주중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그동안은 이제 고3 아들이 있었으니까 뭐 아이들 이제 챙기고 뭐 이제 대학에 들어갔죠. 네, 네. 올해 갔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학생들 가르치고 뭐 지내다가 이제 주일날은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목요일날은 또 여성 예배 드리고 하면서 네. 네,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어요. 네. 아니 우리 성가사님이 그 엘리트 코스를 쫙 밟으시고 화려한 또 수상 경력과 콩쿨 이런 수상도 많이 하셨는데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우리 성가사님께서 맡고 계신 사역은 오늘이 콰이어 3부 예배의 이제 지휘를 맡고 계시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세상적으로는 여기서 이거 하고 있어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또 성가사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맡고 계신 그 사역에 대한 사명감 또 가치 또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미국 떠나올 때는 네.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모든 커리어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다운사이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던 건 아니에요. 네. 또 교회 사역도 뭐 한국은 한 150명 정도 성가대원이 되니까 근데 여기 그때는 성가사를 맡으면서 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는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또 아닌 사람이 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왔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운그레이드 하신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하신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삶의 질로 보면 네.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죠. 한국에서는 진짜 바빴거든요. 정말 내 개인적인 시간 심지어는 뭐 기도의 시간 뭐 개인적인 찬양의 시간 이런 거를 찾기 어려울 만큼 네. 학생도 많았지만 학교 출근도 했어야 됐고 사역도 많았고 집안일도 많았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찾을 수가 없고 네. 또 마음껏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았는데 여기는 한국은 바쁜 게 좋은 것
미덕인 것 같이 되어 있는 약간 정체되어 있거나 서 있는 사람은 뭔가 나고자 같은 느낌이 드는 사회예요. 사회 그렇죠. 자체가. 급박하게 돌아가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찬양에 대한 많은 내 이너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삶의 질도 한국에 비하면 뭐 한국에서는 뭐 교수님이고 뭐 선교사고 뭐 굉장히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는 자리였는지는 모르지만 뭐 오페라도 많이 했고 근데 그게 삶의 진로 따지자면 너무 힘들었어요. 탈출구가 있으면 탈출하고 싶은 네. 너무 쫓기는 네. 네, 삶이었는데 제 삶으로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참 좋은 걸 주셨구나. 이제 정말 깊이 예배할 수 있는 나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더 계속 더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그렇다고 내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개인적으로 나 자신의 그 신앙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없애셨냐 하면 더욱더 깊이 있고 저는 오페라 무대에 설 때나 150명을 지휘할 때나 지금 조금 얼바인 콰이어 멤버들이 늘어서 지금 한 30명 되는데 네. 그 콰이어를 지휘할 때나 제가 하는 열정과 올려드리는 찬양의 깊이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네. 찬양하면서 느껴지는 그 은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더 얕아졌다고 생각지는 않아서 네. 업그레이드 해주셨다 생각합니다. 네, 또 프로페셔널하게 지금 현재 또 오늘이 그 3부 콰이어의 지위를 또 훌륭하게 매주 잘 지도해주고 계신데요. 저도 이제 몇 주 전에 한번 방문했을 때 성가사님 그 하시는 거 뵙고 네. 너무 좋아서 또 인사드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우리 성가사님과 함께 그 인생의 여정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끝으로 그 찬양을 우리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한 곡 들어보고 싶어요. 네, 한 곡을 제가 부탁을 사전에 드렸고 선교사님이 또 한 곡을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네, 어떤 곡인가요? 주의 은혜라라는 곡이었고 저희 팬데믹 때 네. 우리 선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찬양을 그냥 녹화해서 네.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모여서 특송을 하지 못하니까 예배 중간에 내보내는 형식으로 해서 팬데믹을 예배를 지나갔죠. 아,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연습하시 그러니까 노래하시는 거를 촬영을 해서 성가대도 오늘. 그렇게 했었고 아, 성가대가 다 올라가서 촬영을 못하니까 네. 2중창, 3중창 어떤 때는 6명 뭐 이렇게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했고 그다음에 조금 열려가지고 예배에 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앉을 수 있었던 때에 찬양을 하면서 아 이거 참 이제까지 지내왔던 게 참 주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했었는데 네. 오늘 나와서 같이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누기를 원하면서 뭐 음반에 들어있는 것보다는 라이브로 찬양했던 그 찬양을 들고 나와서 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네. 우리 김수정 선가사님의 특송으로 하셨던 곡이죠. 네, 그 목소리로 함께 찬양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아침에 귀한 시간 나눠주신 우리 선가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h!